오늘은 영양분과 약효가 일반 식물에 비해 매우 월등한 꾸지뽕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꾸지뽕은 뽕나무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름이 지어졌고 자목이라는 한약명을 씁니다. 그리고 열매는 산딸나무하고 많이 흡사하며 나무에 가시가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서식 장소는 이런 상기슭의 비탈진 바위 틈에서 찾을 수가 있고 현재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이 전혀 없는 산에서 자라다 보니 이런 야생 자연산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야생 꾸지뽕 뿌리는 300g에 3만원 정도 하고 건조된 열매는 1kg에 4만원 정도 하는데 시장이나 인터넷은 재배산이라 조금 저렴할 것입니다. 꾸지뽕은 성질이 따뜻하거나 평하며 맛이 달고 특별히 밝혀진 유해 독성 물질은 없습니다. 한방에서 꾸지뽕은 신체 허약증과 음미증, 불면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뇨와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탁월함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 실험자료에는 칼슘이 뽕나무보다 무려 45배가 더 많고 우유에 비해서는 15배나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과 뼈에 생긴 염증에 직간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계명대학교 실험에서 뼈에 노화로 오는 파골세포를 막아 골다공증 치료와 물렁물렁해지는 고려나증을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뼈가 약하거나 잘 부러지는 분들은 꾸지뽕 뿌리와 박쥐가리 뿌리 골쇠보를 각 10g씩 꾸준하게 달여서 먹으면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지뽕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단호박보다 10배나 많고 당근은 6배 이상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눈 건강과 피로 회복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백내장과 황반 변성 등의 눈병 질환을 예방하게 됩니다. 이때는 꾸지뽕나무 껍질을 진하게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거나 눈을 자주 씻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지뽕 추출물은 암세포 사멸작용이 매우 탁월해서 위암과 폐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피부암, 유방암의 7종의 암세포 사멸 효과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상시험에서 266명 소화기암 환자에게 꾸지뽕나무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71.28%의 높은 치료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 환자들은 결장암과 직장암 46명, 식도암 45명, 분문암 95명으로 3-4기의 말기암 환자가 91.7%였습니다. 그리고 종양을 더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할 뿐 아니라 아픈 통증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였습니다. 또한 식욕을 증진시켜 암으로 여의어진 몸에 몸무게가 늘었고 뱃속의 복수를 없애주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뿌리나 가지 달인액을 겨울에 채취해서 물에 달여 꾸준히 내복하면 되고 용량은 30에서 50g에 물 한 대를 부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물의 양이 반으로 줄면 다시 약불로 달려서 하루 2-3회씩 식사 전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가벼워지면서 몰라보게 호전이 되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꾸지뽕 뿌리는 전립선과 신장 및 방광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의 양을 늘리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온몸의 활력과 허약 체질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안으로 전혀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술을 담궈서 마시면 체내 생리 활성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작용되어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한두 잔씩만 먹으면 되고 더불어 해독작용이 있어 노폐물과 체내 유해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몸 안에서 자꾸 축적되는 요독증 현상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술을 잘 못하시는 분은 뿌리를 건조시켜서 하루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반량으로 달여서 먹으면 되고 열매는 5에서 10g을 짧게 가루를 내서 하루 3번씩 먹으면 정력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약성이 좋은 뿌리를 달여 먹거나 술로 담궈서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약술은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 절대 많이 마셔서는 안 되고 딱 한두 잔씩 마셔야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보통 술이 센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해서 간혹 과음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는 간에서 해독을 못해서 오히려 큰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몸이 한 번씩 피곤할 때 약술을 한 잔씩 꺼내서 마시는데 잘 숙성된 약주는 확실히 명현 반응이 빠르고 좋고 약술은 석 잔 이상을 넘겨 마셔본 적이 없으니 정량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꾸지뽕 담금주는 소주잔으로 딱 한 잔만 마셔도 10분 이내에 금방 몸에서 흡수가 되어 온몸에서 핏발이 서게 되고 맥박도 두세 배 정도 빨라지면서 기분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약술은 소주보다 3-5배 정도 온몸에서 혈액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금방 취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술은 한 잔만 마셔도 명현 반응이 빨라지고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면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게 되며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좋은 약초들은 술을 담궈서 자주 보여주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 먹어보고 직접 체험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담금주를 만드실 때는 먼저 뿌리를 한 가닥만 굴취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겹껍질을 잘 손질한 다음 3-5일 정도 말린 후에 술을 담그시면 더 좋습니다. 용량은 2-300g 정도를 유리용기 규격에 맞게 넣은 후 30도 이상 소주를 부어주고 꽉 밀봉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기간을 거쳐야만 뿌리에 좋은 유효성분들이 조금씩 분해가 되면서 약효가 살아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최하 1년 이상을 장기 숙성시킨 다음 사용하는 편입니다. 꾸지뽕은 지금까지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 물질이 없어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허약한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설사나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런 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